야차 클럽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시작했습니다. 좀 방 좀 찍어도 되죠? 아, 네. 네, 이미 찍고 있지만. 네. 야. 아, 조경수 본인이 뛰었던 이 블랙 컴뱃. 네. 이렇게 포스터도 브로셔랑. 네. 아, 뭐 이거는 뭐 네. 역사적인. 네. 네, 아니 앉으시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이 참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예.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규준 선수가 이렇게 좀 그때 저랑 이제 그 재작년이죠. 예, 네. 22년에 찍을 때는 이제 고시원에서 출근을 하고 운동하고 학교하고 막 이런 모습을 담았어서 예, 좀 부모님이랑은 네. 좀 좋아지신 거예요. 좀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 경기를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뛰기도 하고 그때부터 프로를 두 경기 뛰었던 시죠. 네. 예. 제일 큰 계기는 그 춘천대장 선수랑 작년 연말에 경기를 뛰고 그 경기를 계기로 뭔가 부모님과 더 그래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정말 그럴 만한 네. 네, 참 감동적인 경기였죠. 아, 그렇죠. 연말에 넘버링을 계기로 좀 규준 선수 이제 격투기 하시는 걸 좀 인정해 주시는. 아 그러면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죠. WWE 좋아했어요? 네. 어떤 선수 제일 좋아했어요? 이름은 다 생각 잘 안 나지만 이 미스테리오 맞나? 레이 미스테리오. 네, 네. 이선수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 여기는 이거 이 제일 잘 보인데 있네요. 예, 이 상반된 예, 예 저는 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아, 이 수영 이 수영 이 메달 아 이게 다 메달이 저게 다 수영 메달인 거죠? 네. 저게 원래 한 칸 더 있었는데 네. 격투기 트로피 자리 때문에 이거는 그 핸들에 네. 밴디지고 네. 뭐 없습니다. 네, 석권 없네요. 네. 이제 규준 씨 뭐 하시는 거죠? 아 내일 하는 건데 그 런닝 하려고. 저 뭐 덕기 선수의 삶은 비슷하죠? 네. 몇 킬로 정도 뛰시는 거죠, 보통? 보통 한 5킬로를 평균적으로 뛰고 5킬로? 되게 좀 넓잖아요. 예. 코스도 좀 많거든요. 그 옛날에 그 산 기어 댕기는 거는 이제는 안 해요? 아, 예, 언덕 많아서 예. 오늘 뭐 일정이 바쁘시니까 이제 규준 선수 딱 일주일 남았죠? 네. 예, 아주 중요한 경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일정 뭐 같이 시작하시죠. 예. 네. 오로지 그냥 그 저 카운트 태클을 하려고 지금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얘가 이걸 계속 돌리거든요. 이렇게 돌리잖아. 이때 가면 잘못 들 수도 있어.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때 한 바퀴 돌리고 들어와요. 이게 거리 계속 맞추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는 거고. 나는 이걸 미리 봤잖아. 그냥 아예 가도 내리려고. 내리다가 어차피 넘기려는 생각이니까 아예 그냥 안목을 간다 지금 나랑 규준이는 지금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어. 아니면 섞든가 그냥 섞어서 보내든가 카운터 태클 넘어갈 거 넘어가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줘야 돼 들어가줘야 돼 계속 자 해드겨 빨리 가 이거 빨리 현우 형나 그냥 올라가서 그냥 훅 쳐버려 그냥 그리고 다시 가 나이스 형 다쳤어? 타이밍 좋았어 지금. 그렇지. 혼자 진짜 넘겨 그냥. 그래 계속 그렇게 해줘야 돼. 여기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천천히. 천천히. 이거. 그렇지. 예. 쟤도 힘들어 쟤도. 손 너무 가까워 그럼 잡히는 거야. 그럼 백 주고 빨리 뒤져. 그래서 빨리 뒤져. 발바닥 다 뒤져. 두 개 다 뒤져. 두 개 다 뒤져. 그거 맞으면 뭐 어때? 그거 뭐하러 뻗어. 그냥 뒤져 그냥. 됐어. 상대가 힘 더 썼어. 다 나왔어. 오른손만 돌리면 돼. 그거 니키 뭐하러 맞아. 거기서 그렇게 안다. 그렇지. 돌리면 돼. 나이스. 오케이. 규정아 가라바퀴야 가라바퀴. 당연히 힘든 거야. 고. 아니 전혀 위험하게 떨어지지 않았어. 나이스 나이스 매드독 나이스 끝까지 가 매드독 오케이 그거 뻗는 것보다 디디는 게 나아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안목 규준아 왼손 그렇게 유지하마 그렇지 현우야 넘겨줘야지 도움이 돼 넘겨줘야지 좋아 나이스 이런 2 1 4 뱉어 가면 훈련 못해. 지금 해야 돼, 규준아. 즐겁게, 지금. 그렇지. 현차 지치게 해버려, 지치게.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이 새끼 이제 갔다, 이제. 올려야 돼, 올려야 돼. 팔 힘 빠진 거, 힘 빠진 거 안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나이스! 어우, 이거. 끝까지 나이스 나이스 그럼 쉴 수 있어 부러뜨려 엄청 빨라 넘어가면 돼 다시 리커버리 규준아 리커버리만 하고 5초 네가 일어나 싸 무겁네 8kg 와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닭가슴살 하나 먹어. 아, 이게 또 맛있거든요. 이게 맛있다고요? 아니 조규준 선수는 저 원 FC 선수가 닭가슴살 뭐 스폰서도 없어요. 네. 황해 같아요. 어. 황해. 이건 뭐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이, 집에서 쉬었다가 예. 이따 저녁 때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저녁인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그럼 예, 들어가십시오. 몸이 엄청 좋으세요. 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 휴지랑 같이 고등학교 서울 최고 입학해서 아직까지 저는 레슬링 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 최고 레슬링부. 어, 성함이 혹시? 이기주라고 합니다. 와, 근데 몸이 딱 완전히 딱 찐 레슬러. 아, 레슬링부 뭐 선후배 동료들은 규준이 지금 격투기 지금 하는 거 다 알아요? 네, 뭐, 다 연락하고 싶어서 안 다리에요. 아, 그래요? 경갑 땡겨, 경갑 땡겨. 아, 쉬지 마, 경갑 땡겨. 엉덩이 깔아, 엉덩이 깔아, 엉덩이 깔아. 아, 쉬마. 나가요. 우회전. 시합 준비할 땐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싸움에 가장 필요한 힘이거든요. MMA 선수가 이거 안 하면 선수하면 안 되죠. 여기도 한 지금 몇 킬로 있고 한 이것만 100킬로 돼 보이는데 와, 아까 3시 타고 이제는 뭐 다 끝나신 거죠 오늘 하루 그러면? 네. 예. 제 경기할 일만 남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절묘하게 딱 필요한 순간에 아무 주저함 없이 그냥 반칙하는 게 내가 지금 두 개만 지금 잘라왔는데 이게 니킥 같잖아요. 아, 계속 보세요. 내가 끊어놓은 게 이 미국 애가 찰 때부터 사기치는 걸 얘기를 해. 영치 아니야? 완전히 영치. 아예 급소를 찰까봐 이 미국 애가 대고 그냥 안전하게 치야. 근데 이 눈빛 뻔뻔하게 연기하는 거 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심판이 말리면은 뭐 방법이 없거든. 손 봐요, 손. 그냥 아예 대놓고 잡아. 근데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힘 빠졌을 땐 결정적이거든. 그쵸. 아니, 진짜 이게 루프 잡는 거는 사실 내가 지금 너무 많아갖고 잘 나온 것만 얘가 잘하는 게 뭐 딴 거 없어. 체력 좋은 거 말고는 이렇게 이질하는 거, 반칙하는 거 완전히니까 그냥 어떤 운동선수 양심 없게 하는 거 그냥. 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항의를 해봤자 지나가 버리면 재심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뭐 네. 들어주겠어? 아이고, 규준 씨, 할머니가 다 됐네. 규준 씨, 머리를 왜 이렇게 맨날 바꿔요? 아,
시합 전에 머리 바꾸는 게 약간 루틴 같은 거여가지고. 아, 루틴. 네. 어. 돈이 많이 드는 루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차 클럽입니다. 네. 네. 어, 저희는 이제 그 여기 파주에 위치하고 있고 네. 야차 클럽 바로 근처예요. 맞습니다. 예. 네. 여기가 몇 블록 옆이면 저 예용 관장님의 체육관이 네. 또 바로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 이제 선수분들도 여기 많이 오시고 하는데 네. 또 오시면은 제가 야차 클럽 회원들은 또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 지났어요, 반. 세 개. 사코난데 ชนถึงไหล